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제가 소개가 돼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비칼루타미드라는 약인데요. 전립선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비칼루타미드라는 약이 여성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칼루타미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안드로겐 성분으로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을 진행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피부과 전문의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 니에토 교수 연구진이 설명드린 비칼루타미드를 여성 탈모 환자 17명에게 사용해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모발이 새로 자란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17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이제 경구용 비칼루타미드를 매일 먹거나 아니면 하루 먹거나 해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 53%에서 모발이 자라났습니다. 현미경 검사뿐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호전된 사람이 많았어요. 항안드로겐 제제인 이제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이 있죠. 이 약도 좀 비슷한 작용을 해요. 조합약에 대해서 우리 탈모치료에서 조합약이라고 흔히 불리는 약이 있잖아요. 제가 앞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스피로놀락톤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이 약이 알려져 있어서 여성에서 안드로겐 분비를 높이는 이제 다낭성 난소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 유전성 남성 탈모 환자에서도 스피로놀락톤이 좋은 효과를 보이긴 한데요.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부작용도 심하고 장기간 먹기가 안전성에 이제 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칼루타미드 역시 남성 탈모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은 좀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래서 임상 결과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 탈모에서 물론 이제 17명밖에 안 되는 연구긴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가요. 저도 이게 좀 이런 약에 대한 이제 연구가 나오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건 비뇨기과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이제 절친한 사이인 이대서울병원 김광현 교수님 있어요. 비뇨기과에.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 약을 탈모 치료로 쓰는 거 좀 어떨까요? 한번 여쭤봤더니 부정적이셨어요. 그 암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만큼 일반인에게서 사용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성 탈모에 있어서 비칼루타미드라는 새로운 약을 적용한 실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좋은 실험 후속 결과가 있거나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